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나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된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노나이 준창은 동해 어제 반문진 총리와 정부 대표단은 람탄국제공항과 빈화 뿡따우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동나이성 이민위원회 원등득 위원장은 회의 보고에서 현재 동나이는 공항 무치의 100% 도치 수용은 완료했다고 반겼습니다. 동나이성은 교통운송청에 2단계 무치 정리, 2단계 환주로 건성 착공, 호치민시, 람탄, 저우자이 고속도로 확장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빈화 웅다우 고속도로의 람탄현은 동과하는 구간은 올해 10월까지 인도된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반문진 베트남 총리는 동나이 지방 정부가 도지 보상 및 수용은 완료한 것과 동나이 주민들이 공사 무치를 양보한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총리는 지방 당국이 주민들이 이전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와 지역이 총력근 다해 람탄국제공항은 2026년까지 운영에 투입한 것은 강조했습니다. 어제 동나이 의료 전문대학 빈화시는 2024-2025 학년도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년도에 학교의 총 교직원 수는 약 100명으로 그중 58명은 직검 강사입니다. 현재 이 대학에는 6개 전공에서 1,8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약 1,700명은 정규 전문대학생, 69명은 2년제 전문대학 과정 학생, 49명은 중등 교육 학생입니다. 지난 학년도에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 자격증 인정받았으며 특히 졸업생 중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은 받은 학생의 비율은 56% 이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중 122명이 최우수 등급은 받았으며 이는 전체 20%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 단람 부총리는 방금 2021-2030년 기간 및 2045년 미천은 포함한 문화 및 체육 시설망 계획근 승인하는 제990인 호경은 서명했습니다. 이 견정에 따르면 2045년 미천에서 국가의 문화 및 체육 시설망은 균형 있게 반전하고 공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치되며 진보적이고 동장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플랜드로 질이 잡은 것입니다. 21세기에 국제적으로 동합된 베트남은 상징하고 독특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형성되어 미래를 위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도시 등과 연계된 주요 문화 및 체육 중심지가 형성되며 각급 간의 긴밀한 연결은 구축하고 아시아 스포츠 대화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목표로 합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 지역을 공습하는 가운데 9월 23일 이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반겼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유엔 난민기구 대표인 매튜 산트마쉬는 우리는 9월 23일에 목격한 공격의 심각한 확대로 인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은 떠나야 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9월 23일에 하루에만 최소 492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35명은 어린이였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년간뿐만 아니라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산트마쉬 대변인은 이곳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이며 고통은 너무나도 잔아는 땅입니다. 민간인의 희생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중부 코르도바 주에서 소방관들이 고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르도바 전역에 약 700명의 소방관, 의료진, 자원 봉사자를 배치했으며 6대의 헬리콥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대피했고 20채의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코르도바 북부의 포닐라 계곡 지역에서 16,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산불은 9월 19일에 발생했으며 강한 바람, 고온, 낮은 습도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코르도바 당국은 산불은 일으킨 혐의로 두 명은 체포했습니다. 동남아시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된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